네, 안녕하세요. 메이마이 씨입니다. 오늘은 우리 메이러분들이 앨범 토크에 관한 되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메이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Q&A 시간,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서는 넌 나의 유일한 답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. 그래서 모든 수록곡들이 다 우리 약간 메이러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담겨있다는 걸 되겠습니다. 메이에게 달려가고 있는 지훈이 왜냐? 뮤비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자기가 오직 달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죠. 오로지 너만이 나에게 있어서 답이다.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지훈이를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약간 절제되어 있는 카리스마, 성장된 지훈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딱 이제 데모곡을 딱 들었을 때 프레임이라는 곡이 되게 와닿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 곡이 아마 좀 저랑 되게 잘 어울리면서도 우리 배우분들이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?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, 물론 다른 곡들로 다 열심히 녹음했지만 프레임이라는 곡이 가장 알맞는 것 같습니다. 뭐 가사도 물론 그렇지만은 일단 뭐 비트라든지 소스들이 되게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곡이어서 네, 한번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들었던 곡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나이트로도 댄스 퍼포먼스에 걸맞게 녹음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녹음이 힘들거라든지 곡이 힘들었던 그런 적은 없습니다. 저는 프레임이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도전하고 싶었던 곡이고 제가 원했던 곡이었고 우리 여러분들도 되게 주파수 막 이런 곡 되게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약간 드라이빙과는 다른 무드 있는 감성 있는 곡이라고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이트로가 사실 순간 가속도를 높여주는 또 그런 아이템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도 보다시피 계속 어디로가 달려가요. 그게 약간 이제 메이한테 달려가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. 어디 벗어나봐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. 어디 벗어나봐 너 여러분들이 저에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, 한번 제 곁을 떠나보아라, 한번 약간 이런 귀여우면서도 끼를 부리는 그런 가사를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. 후렴구 중에요.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웨이브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포인트 안무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약간 물 흐르듯 빨리 달리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에 총을 맞고 나서 이제 눈을 딱 떴을 때, 달려와서 지쳐서 막 헉헉거릴 때, 그리고 총 맞고 일어났을 때 그런 감정 표현이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1인 2역을 했는데 되게 색달랐고요. 되게 다양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박지훈을 연기하는데 박지훈의 또 다른 박지훈을 연기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메이러분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든든히 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넘어지고 피를 토하고 너무 열심히 찍었으니까 사실 전 뿌듯합니다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. 네. 지훈이에게 메이랑 타고 있는 불이 타려면 나무와 불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탈 수가 없잖아요. 뭔가 물건이 있어야 타는 거고 그리고 불이 있어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두 가지 요소가 맞으면 시너지가 더 커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제가 불이고 우리 매력분들이 장작이라면 조금 더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사실 컴백도 되게 오랜만인데 작품 찍고 나서 사실 이렇게 달려왔습니다. 그래서 사실 빨리 음방에서 이제는 우리 매력분들을 볼 수 있잖아요. 좀 더 가까이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우리 매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 지훈이는 움직이고 있다, 이거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.
해주시고 또 어떠한 다양한 활동을 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0월 12일에 나오는 디엔서 그리고 나이트로 그 외에 수록곡들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후에 또 곧 나올 저 드라마 한영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네이머의 지민이었습니다.